소송은 제일 사실은 앞에 행정법이라고 해서 앞에 공부하는 건 결국은 다 소위 행소송으로 수렴하는 거야. 다 소송으로 배우는 대장들이 그래서 그 소송이라는 파트에서만 나오는 또 특별한 용어들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워. 그리고 논리도 조금 어렵고 근데 약간은 행정심판하고 비슷한 논리 구조니까 그래서 잘 공부해둬야 됩니다. 여기서 소송만 따로 내는 게 한 네 문제, 네 문제. 그 다음에 다른 파트의 문제도 다 지문 하나에 막 소송에 관한 얘기들이 다 껴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그만큼 중요하죠. 먼저 여러분들 416쪽에 행정소송이 뭐냐 그랬는데 뭐 행정소송이 뭔지에 대해서는 시험에는 안 물어봐. 그런 거는. 응? 행정소송은 쉽게 얘기하면 뭐 행정조치와 관련해서 국민하고 뭐 하여튼 법적 다툼이 있으면 판단권이 있는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판단 내리는 절차다. 응?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있어. 이제 비교 대상이 민사소송하고 비교가 돼. 우리나라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정하는 소송 종류가 기본 크게 세 종류야. 행정소송, 민사소송, 그다음에 형사소송. 근데 형사소송은 이제 법 위반한 자들, 범죄를 저지른 자들 법에서 이제 뭐 벌금, 징역형 이렇게 형사처벌, 형벌을 주도록 돼 있을 때 검사가 재판해달라고 청구해서 법원이 이제 유죄 판결하고 하는 그런 절차야. 그래서 그거는 이 비교 대상이 안 되고 민사소송하고 비교 대상이 돼. 거의 비슷한데 행정소송은 행정이라는 공공의 이 공익과 연관이 커서 민사소송하고 좀 다른 특성이 인정돼야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사소송을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근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기간은 뭐 불이익 처분을 받는 거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불이익 처분이 있다는 건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요. 왜냐면 행정을 둘러싼 관계를 너무 오랫동안 이제 뭐 확정을 빨리 안 짓고 방치해 놓을 순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정한 기간 안에 하도록 한다든지 또 하여튼 뭐 몇 가지 좀 특성이 있어 공익 때문에. 그래서 거기 행정소송의 개념에 동그라미 1번 행정소송이랑 뭐고 그지? 동그라미 2번은 또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같은 점도 있고 좀 차이점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지? 3번이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민사소송하고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뭐를 갖고 다툼의 대상으로 하느냐야. 응? 그래서 민사소송은 주로 이제 개인적인 이익 문제. 응? 그 이제 사법상의 법률 관계 줄여서 사법 관계를 소송 대상으로 삼는 거고 행정 소송은 행정상의 법률 관계 공법 관계를 주 대상으로 삼는 거 뭐 그 차이야.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특별한 건 없으니까. 기능도 별로 없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구제하고 행정이 적법하게 행해지도록 통제하고 뭐 등등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읽고 지나가고. 자, 시험에 관련되는 거 적용 법규 있지? 그거 중시. 적용 법규 중시. 그래서 그중에 1번은 특별한 건 없어. 동그라미 1번은. 왜 그러냐면 행정소송에 관한 뭔가 그 관한 것은 다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소송법이라고 만들어놨으니 다 행정소송법대로 해라. 그 이 1번이 갖는 의미는 뭐야?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이 일반법의 역할을 한다. 이거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자, 이게 별거는 아니고 2항을 시험에 내는 경우가 간혹 있어. 응? 그러면 2항에 행정소송에 관해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행정소송법이 정한 대로 가고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무슨 법을 적용한다. 세계법 나와.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요거. 응? 세계 법, 행정소송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 그죠? 예, 요거 하나 체크. 자, 그 다음에 중요해.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인정해 놓고 있는 규정하고 놓고 있는 행정소송 종류 암기해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 앞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 종류 몇 가지 있어서? 세 가지. 무무야. 취소 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
의무 이행 심판. 이게 세 가지. 다 이거는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이거에 대해서 다투는 거라 항고 심판에 속하는 것들이야. 공권력 행사, 불행사를 다투는 항고 심판의 종류로 기소, 무효 등 그지? 의무에 이렇게 세 가지만 있지. 행정소송은 더 많은 종류를 인정하고 있어.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그래서 동그라미 1항에 읽어보니까 행정소송법 3조는 이렇게 규정해서 행정소송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 규정해놨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이거 다투는 항고소송,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뭐 개인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행정법상 하면 권리, 의무, 신분지 이걸 재판으로서 해결하는 당사자 소송, 응? 그 다음에 뭐야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일단 뭐 네 가지 이거 암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가지가 있고 그 네 가지 중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조치를 다투는 항고소송 종류로 다시 제4조에서 세 가지 뭐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거야. 행정심판 종류에 대응하는 항고소송이라고 해서 세 종류를 다시 규정했지. 응? 그래서 취소심판에 대응해서 취소소송, 그다음에 무효 등 확인심판에 대응해서 무효 등 확인소송, 그지? 그런데 세 번째 게 특이하지.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란 거 없지? 아, 의무이행심판이란 게 있지? 의무이행심판은 뭐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야? 내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원이 거부하거나 응답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심판이라고 인정해, 규정해놓고 있어. 근데 행정소송은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게 인정이 안 돼, 없고 대신에 내 신청을 받고 행정원이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 하는 고소, 그것만 허용하고 있어.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규정하고 있죠. 응? 자, 두째 줄에 종료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응? 응. 이거 일단 외워야 돼. 그리고 이제 니은벌 이제 학문적으로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은 개인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 싸우는 소송이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소송을 뭐야? 주관적 소송이라고 이제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주관적 소송으로 분류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간단히 말해서 공익을 위해서 개인이 자기 불이익 받았다고 구제받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싸우는 소송이 있어. 응? 그런 거를 객관적 소송이라 그래. 그럼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해놓고 있는 소송 종류 중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이 이두 종류가 객관적 소송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올라가면 표 있지? 표. 그 표로 이제 정리하면 돼. 그거 눈으니까. 자, 우리 가운데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네 가지가 우리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송 종류야. 그중에 위에 두 가지는 주관적 소송으로 속하는 거고, 응? 학문적으로. 밑에는 객관적 소송에 속하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설명이 바로 행정소송법이 항고소송이란 이런 소송을 말하는 거다. 정의를 해놓은 거야. 외울 건 아니야. 항고소송은 뭐야? 행정처분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다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공권력, 행정위원회 국민한테 공권력 행사한 조치 또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불행사 조치 이거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는 뜻이야. 응?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은 뭐라고 써 있어? 읽어보자.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인 처분 등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 국민한테 무슨 권리, 의무, 신분, 지위 이런 거 발생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하는 소송 이렇게 정해야 돼 있어. 그래서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응? 하여튼 이렇게 엄마. 근데 민중소송은 이제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민중이 뜻하는 건 그냥 국민이야. 국민의 뜻으로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근데 우리가 국민이 자기 불이익 받았다고 자기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 읽어보면 어떻게 돼?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 근데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자기 이익을 개인의 이익을 침해받은 건 없어. 그렇지만 야, 이 국가기관 등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 공익을 해친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해서 제기하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여기 뭐라고 해요?
뭐 국민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심에 대해서 뭐 구제받기 위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오로지 그 위법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어? 국가 기관 등의 위법 행위 시정을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단어가 딱 들어갔냐면 국가 기관 등의 위법 행위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법적 이익 침해 받은 침해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게 객관적 소송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그래도 요 항거소송 당사소송 민주소송은 소송을 누가 제기하냐면 국민이 제기하는 거야. 어? 그런데 밑에 기관 소송 있지? 이거는 예를 들면 뭐 국가기관 어떤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야. 기관 소송은. 응? 그래서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뭐야? 권한이 있네 없네. 응? 또는 뭐야? 권한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 이렇지? 그러니까 이건 국민이 제기하는 거야. 기관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에다가 이거 우리 권한이라고 판정해달라. 응? 뭐 이런 거 싸우는 거야. 그치? 예. 네. 근데 여기 이제 일단 두 줄까지만 여기서 핵심 배우니까. 응? 다만, 판정하는 거지? 어디가 신청받아 판정하는 거 소송이라 그래. 우리나라 기준으로. 법원. 응? 법원. 근데 우리나라 이제 헌법재판소라고는 또 넓은 의미의 사법기관이 있어. 그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다툼, 헌법과 관련된 분쟁 신청을 받아 판정하는 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기관 소송이니까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에 제기해서 판정을 받는 게 기관 소송이잖아. 그런데 법원에다가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법원에다 신청해서 판정받지 말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다 신청해서 판정받으라고 해놓은 것들이 있어. 거기 보면 뭐가 있어? 세 종류가 있어. 국가기관끼리 권한 다툼. 응? 예를 들면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한 다툼.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어디로 신청해서 판정받으래? 헌법재판소로 신청하래.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소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법원에 신청해서 기관소송이라는 거를 해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래. 또 하나는 뭐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다툼. 응? 예를 들어 경기도와 인천시 간의 권한다툼. 이런 거는 이것도 헌재에 신청해서 판정받으래. 또 하나는 뭐야?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다툼. 그지? 그래서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그거 있었잖아. 처분한 행정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고, 그지? 근데 판정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기관 소속인데, 그지? 그럼 이게 재결을 내렸는데, 지자체가 이거 승복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지? 이거는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 국가기관이.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적인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거에 따라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있잖아. 기관소송 물어볼 때 조심해야 될 거. 미리, 나중에 이제 또 써있긴 하지만, 세 종류권은 헌재로 가야지 법원에 기관소송 제기해서 해결할 문제 아닌 거. 국가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그다음에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이렇게 세 가지 권한 다툼은 헌재로 가야 될 사안이다. 응? 그럼 남는 거는 몇 개? 딱 두 개 나왔어 우리나라 현행법상. 그 나중에 공부하기라는데 지금 먼저 예를 하나 들어주면 누구하고 누구 싸우냐면 인천시장, 그 지방자치단체, 인천시장하고 인천시의회, 지방의회하고 다투는 거지.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러니까 인천시의회도 인천시의 기관이고, 그지? 인천시장도 인천시의 기관이야. 이렇게 인천시장하고 인천시의회하고 다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인천시 교육감하고 인천시의회하고 다툼이 있을 때, 이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기관끼리 다툼이 있는, 이런 게 바로 이제 기관소송으로 가야 될 문제야. 응? 기관소송으로 가야 될 문제. 자, 하여튼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지? 그러면 야 생각해보자. 의무 이행 소송이란 거 인정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의무 이행 소송이란 거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소송이다 아니다? 행정소송법에 아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그래서 법정 외. 그런데 이거 공권력 행사 불행사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 항고소송
거기 그러면 그 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법정외 항소소송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 정해놓은 거 이외에 공권력 행사 등을 다툴 수 있게 하는 소송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있대? 응? 뭐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그지? 요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행정기관이 나한테 뭔가 불이익 조치를 하려고 해. 아직 나온 건 아니야. 불이익 조치를 나한테 나온 건 아닌데 하려고 해. 근데 이거 나한테 불이익 조치를 하면 이거 위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나한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행정기관에 하지 말라고 신청을 했는데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법원에다가 행정기관이 나한테 하려고 하는 불이익 조치는 위법한 것이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판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그런 내용의 소송을 부작위 청구 소송이라 예방적 차원에서 부작위 하지 말라고 판결해달라.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이런 것들 다 국민의 구제를 위해서는 인정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자기 의무 확인 소송. 이렇게 있지? 그럼 잘라봐. 자기 의무가 뭐야? 아니 행정기관이 뭔가를 해야 될 의무,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될,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거야. 요거보다 더 센 게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그게 의무이행 소송이야. 더 센 게 의무이행하라고 판결해달라고. 근데 거기까지도 나가지 않고 행정기관이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 좀 해달라. 좀 약한 거지. 어쨌든 좀 약하지만 그걸 자기의무 확인 소송. 그지? 의무이행 소송은 뭐 굳이 살을 더 붙이면 자기의무 일정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이행해달라고 청구하는 거니까 자기의무 이행 소송이라고도 할 수 있지. 하여튼 이런 게 대표적인데 세 가지가 이거 다 우리 행정소송법에 있다 없다 규정이 없다. 그래서 법정 이외 항고소송이라고도 부르고 법에 이름이 없다 그래서 무명 항고소송이라고 부른데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아까 왼쪽 페이지에서 읽었잖아.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종류로 취소소송, 무효동항인소송, 부작위 위법 항인소송 세 가지만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딱 이 세 가지만 인정되고 지금 읽었던 법에 명시 안 돼 있지만 국민의 구제를 위해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는 이런 소송 종류를 일체 인정 안 하려는 뜻이냐. 딱 세 가지만 규정한 건 세 가지만 허용한다는 거냐. 그 이외의 건 허용을 안 한다는 거냐. 아니면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 종류 세 가지는 항고소송 종류 세 가지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놓은 것이고 거기 규정이 안 됐더라도 국민의 구제를 위해서는 뭐 의무행소 이런 것도 다 인정된다는 뜻이냐. 어떤 뜻인가를 두고 학자들 간에 대립이 있어요. 견해 대립이. 응? 그냥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법에서 항고소송은 세 가지 이 항고소송 종류는 세 가지 규정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로만 한정하면 어떻게? 그거로만 딱 세 가지만 인정하는 뜻이라는 인정한다는 뜻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면 여기 지금 법정의 항고소송으로 들어지는 얘들은 다 허용 안 된다고 할 거야. 근데 행정소송법에 세 가지만 규정한 건 예를 들어 규정한 거다. 예시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예로 안 들어오는 이 법정의 항고소송도 국민의 구제를 위해서 인정될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결론은 이제 학자들 간의 대립이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종류의 소송만 딱 허용한다는 뜻이다.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판결이에요. 응? 그래서 거기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치? 어쨌든 거기 세 종류 법정의 항고소송 세 종류 결론 뭐라고? 판례의 결론 허용 안 된다. 응?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응?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행정소송 종류 부분이 시험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뭐 시험에 물론 기본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 필요도 있는데.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영역은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논의하는 상당 부분은 1권 앞쪽에서 많이 공부하고 오는 것들이에요. 네? 뭐 중복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이런 걸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자 모든 일은 다 법원에 소송 내서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모든 싸움 나면 다 법원에 가?
재판해 주세요. 법원이 재판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누가 이쁜지 판결해 주세요. 누가 이쁜지 지금 누가 더 이쁜지 싸움 났어요. 응? 법원대로 판결해 달래. 판사한테 누가 이쁜지 더 이쁜지 판결해 달래. 법원이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야? 법을 해석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거지. 그럼 법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법을 해석 적용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누가 더 이쁜지 이건 법을 해석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응? 그거는 법원에 청구를 해도 야 그건 법원이 재판을 쌍 아니하고 뭐 했어? 각하. 거절할 당하지. 그러니까 재판이란 거, 소송이란 건 법을 해석 적용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라야 된다고. 그죠? 응? 그리고 특히 또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객관적 소송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개인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개인의 권리, 이익,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소송이라. 개인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이라고 봐.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한 주관적 소송을 원칙으로 하고 이 공익 목적 이런 거 하는 객관적 소송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법에서 규정을 따로 해놨을 때 그때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 그렇다면 그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객관적 소송은 안 되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소송은 개인의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그 법률상 이익이라고 그래. 법적 이익. 응? 그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응?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한계가지고 1번에 사법권의 본질에 의한 한계 이렇게 돼 있지. 거기에 무슨 단어 나오면 나오냐면 뭐 특별한 건 없다. 그래서 우리 전에 나왔지. 처분권주의 적용. 밑줄 치지 말고. 야, 아무리 우리들이 싸움 나도 뭐 행정기관하고 행정기관이 나한테 뭔가 불이익 조치를 했더라도 내가 그냥 아이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지 뭐 참고 넘어가. 그럼 뭐야? 법원이 재판하나? 안 하지. 내가 재판에다가 청구를 해야 법원이 재판을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가야 움직여요, 법원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판정해달라고 뭘 대상을 정해서 판정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법원이 그 청구한 사항에 판정하는 거지. 그지? 우리가 전에도 행정심판에도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배웠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아무도 법원에다가 재판해달라고 신청도 안 했는데 법원이 알아서 재판해줄게 가져가서 판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죠?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싼 거로 2번이 거기에 중요한 데 있어. 구체적 사건성인데 자 법원의 재판이 되기 위해 대상되기 위해서는 싸움하는 당사자의 자 밑줄 뭐야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 이게 중요하다는 구체적인 권리는 이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법이 보호하는 이익과 관련된 응? 권리 의무에 관한 싸움이어야 그게 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재판으로 해결할 문제가 돼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면 재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야. 재판 대상 안 되면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여기 뭐 특별한 게 굳이 앞에서 공부하고 오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418페이지 맨 아래 팔레 봐. 거기 거는 이제 다른 시간에 다 커버하고 올 거야. 응? 공부하고 올 거니까 맨 밑에 판례만 보세요. 자, 판례를 보니까 앞에서부터 읽어볼까? 국가보훈처장. 지금은 이제 처장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어요. 장관급으로 여기 처는 차관급 부처예요. 응? 그게 지금 국가보훈부로 승격했잖아. 응? 국가보훈처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거 고칠 필요 없어. 뭘 고쳐? 행정법에서는 그런 거 안 물어봐. 행정학에서는 물어볼 수 있어. 행정조직, 정부조직 뭐 몇 부, 몇 처 뭐 이런 거 물어본 애도 있어. 옛날에 행정학 시험 문제에서. 응? 자, 어쨌든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해서 보급한 독립운동 역사 또 과거에 문교부 장관이 만들어서 보급한 국사교과서 등의 각종 책자 또 독립기념관에서 각종 해설문, 전시물,
배치, 네? 전시 등에 있어 일제강점기 하에서 국내외 각종 독립운동에 참가한 단체와 독립운동가의 활동. 아, 그러니까 막 여기 여러 개 나오잖아. 여기 보니까 뭐 독립운동에 대해서 잘못 써놓은 거야. 잘못 써놓고 전시도 잘못해놓고 해설도 잘못해놨어. 그래갖고 예를 들면 물어봤어. 아, 저 뭐 여기 국가보훈처 뭐 또 문교부 장관 뭐 여기다가 이 편지를 보냈어. 아, 이런 거 잘못 써놓고 잘못된 거니 바로 잡으시오. 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됐대? 그래서 넷째 줄에 그 역사적 의미가 잘못 평가되게 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하고, 자,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상황을 잘못 알고 서훈 추천권을, 서훈이 훈장, 뭐 훈장 이런 거 추천을 잘못해서 대통령의 훈장 수여가 적정하지 않게 됐다는 이유를 들어 이러한 대통령의 이런 국가보훈처장관의 서훈 추천권 행사 불행사가 당연 무효라고 확인해달라, 또는 그런 신청을 국가보훈처장관에게 했는데 부작위니까 뭐야,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그 아무 대답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이라고 확인해달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냈다는 거야. 그 팍 줄여보자. 응? 팍 줄여보면 두 가지 정도. 여기서 핵심. 아니, 국가기관들이 뭔가 독립운동 역사를 잘못 서술해놓고, 뭔가 하여튼 전시도 잘못해놓고, 이러니까 이거 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바로 잡아달라 하고 행정기관에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안 돼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그거 잘못됐다고 확인해주고 판결 좀 해달라, 응? 하고 소송을 했어.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고 판정했어? 야, 당신이 판정해달라고 하는 건 뭐래?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응? 이거 중요한 데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존부. 근데 과거에 역사적으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 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이건 뭐에 의해서 판정해야 돼?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슨 역사학자들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가 해야지, 그치? 이 법원이 법을 해석 적용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응? 그렇지 않아? 아, 요새 뭐 이제 끝났지만 뭐 고려 거란 전쟁, 그지? 뭐 그거 하는데 뭐 진짜 강감찬 뭐 이분이 뭐 뭘 했는지, 그지? 논란이 많았던 게 그 누구야? 그 현종이 강감찬하고 갈등이 있어서 뭐 화딱지가 나와서 말 타고 막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갖고 죽을 뻔하다가 뭐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 나와. 아, 그런 일 원래 기록이 없대요, 전혀. 그건 완전히 드라마 작가가 허구로 만들어낸 거야. 그치? 그래갖고 또, 뭐, 그게 또 비판도 많았어요. 그런 너무 허구적인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뭐, 비판도 받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법원에다가 확인해달라? 그럼 법원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을 해석 중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또 하나, 뭐래? 그런 거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존부는 이걸 주어로 삼아봐. 존부는 마지막 끝에 뭐야?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다. 응? 그 다음에 그 다시 밑줄 첫째 줄의 끝에 우리 공법상, 행정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니라, 응? 법률관계가 아니라 권리나 의무 이런 그런 법률과 관련된 권리 의무 이런 관계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지 같은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응? 법률 공법상의 법률 관계도 아닌 거, 응? 과거 역사적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의 대상으로 하는 거, 응? 그리고 그 행정위원회 그거 확인해달라는데 행정위원회 그걸 확인 안 해준다고 아무 대답 안 했다고 그거를 재판으로 해결해달 재판 대상으로 삼는 거, 응? 이런 거는 우리 아까 말한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 판례는 체크해야 돼. 시험에 쓰여요. 응?
이런 거는 역사학자고 역사학자들이 눈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이제 법적 해결 가능성.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뭐야? 어떤 소설 무슨 저 뭐였죠? 그 뭐라 그러지? 그 문학상 수용 대상 수용 다툼이 있어. 이게 문학적 가치가 그렇게 크냐?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응? 다른 작품이 더 문학적 가치가 크다. 근데 이걸 대상으로 한 건 위법이다. 응? 이런 거는 법원이 재판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을 적용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라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건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지? 막 그런 정도.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그냥 그 정도래. 맨 밑에 가면 권력 분립상. 이래가지고 이제 꼭 그렇게 안 잡아도 되는데,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와. 야, 법원이, 아까 의무이행 소송 얘기 나와. 법원이. 바로 봐. 의무이행 소송 나오지? 외우지 말고. 의무이행 소송은 뭐야? 내가 행정기관에다가 뭐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대답을 안 한다. 나한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 법원에게 신청. 법원이 행정기관에게 해주라 하고 판결 좀 내려달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현재 행정소법에 규정 안 했지. 그럼 왜 안 하고 있는가? 이게 보니까 이런 취지라는 거야. 야, 우리나라 권력 분립하고 있는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지? 근데 사법부가 행정부한테 뭐 해라 이게 명령하는 판결 내리면 사법부가 행정부도 더 위에서 지시 명령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의 대등하게 권력 나눠보는 문제예요. 균형관계 유지한다는? 그 원래 권력 분립의 목적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거 아니냐. 사법부가 우위에서 명령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러니까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법에서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 안 한 거다. 응? 어쨌든 의무이행 소송이 뭔지는 뜻 이해했지? 그 다음에 결론은 뭐야? 우리 대법원은 허용 안 하고 있다. 법에 행정소법에 규정이 없는 소송은 일체 인정 안 하고 있다. 응? 두 번째, 뭐 예방적이란 말을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데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그지? 아, 뜬 뭐라 그랬어? 행정기관이 나한테 뭔가 조치하려는 거 못하게 막는 판결을 해달라, 그지?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판결해달라는 거야. 행정기관이 하지 말도록 판결해달라는 거야. 의무이행 소송하고 정 반대인 거지. 이것도 우리 행정법에 없다. 우리 대법원은 일체 인정 안 한다. 확인했지? 그냥 넘어가.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 의무 확인 소송, 제일 약한 거야. 행정기관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확인을 해달라는 거지. 그지? 응? 그런데 확인만 해달라는 건데 이것도 약한 건데 법에 없다는 거야. 그지? 대법원을 일체 인정하라. 그러면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여기 판례를 공부해야 돼. 여기 판례는 중요해. 다 시험에 이거 쓰여. 그래서 420쪽에 1번. 자,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걸 명시해놓고 인정하고 있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행정소송법에는 그에 대응하는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거 규정 안 해놨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자.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부작이 나오지? 부작이 뭐야? 뜻이 국민이 신청을 했는데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대답이란 해준다고 하든 거부한다고 하든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게 부작이야. 응?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 신청했던 국민은 행정심판은 무슨 심판 청구?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면 돼. 근데 소송은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거 없어. 그럼 할 수 없이 무슨 소송?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걸 확인해달라. 이거 청구해야 돼. 그지? 응. 자, 그래서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2번. 자, 뭐야?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의무이행 소송이야. 그지? 의무이행 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 응? 따라서 구체적 사건. 자, 가설 점포 건물을 철거 등 시정을 명령하고 이에 따라 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행 판결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런 청구는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해서 각하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가설 점포 건물이면 가설 점포가 뭐야? 뭐 천막 치고 뭐 노점상 같은 거고 천막 치고 뭐 공사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 세금 내 안 내? 세금 안 낼 거야, 그렇지? 고등 뭐 와가지고 미역가 끌고 와서 천막 치고 가고 그렇지? 세금도 안 내고 장사. 누가 열받을까? 보통 옆에 가게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다 세금도 내가면서 가게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비용 들어가면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지? 이게 또 같은 업종이야. 같은 물건 비슷한 물건 파는데 이 사람하고 손막 치고서는 싸게 팔고 막 빨리 팔고 장사 안 되고 자기 열받잖아. 근처에서 그 경쟁 물품을 파는 걸 봤다고 치자. 그러면 점포 주인이 그지요? 점포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행정기관에다가 신청한 거야. 아니 우리는 가게 얻어가지고 이렇게 세금도 내고 가게세도 내가면서 이 물건 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와가지고 천막 하나 치고선 아니면 리어카 끌고 와서 물건 팔고 노점상을 팔고 세금도 안 내고 저러고 있잖냐. 저 빨리 철거 명령 내리라. 시청에다 요구한 거야. 철거 명령 내려라. 그리고 안 하면 와서 강제 대집행 강제 철거해라 이러고 요구를 했는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이게 나온 거야. 그랬더니 법원에다가 소송을 낸 거지. 그치? 얘네들을 들어 시청에게다가 이거 하라고 명령하는 판결 내려주셔 하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우리나라 그런 소송은 허용 안 돼. 이거잖아. 그치? 네. 마찬가지 3번 구체적 사건이죠. 검사한테 뭘 요구 청구했어? 내 물건 뭐 범죄 증거라고 압수해 간 거. 예를 들어 뭐 내 휴대폰 압수해 갔어. 환불은 되돌려 주는 겁니다. 응? 그래서 검사에게 내 물건 뭐 범죄 증거라고 내 휴대폰 압수해 갔는데 뭐 조사 다 끝났으면 돌려달라고. 돌려달라고 환불을 요구를 했는데 뭐라 여기 됐어? 부작위.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검사.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돼? 돌려주라고 판결을 해주셔 하고 법원에 소송했잖아. 이거는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거다. 응? 이런 소송은 안 된다. 그죠? 그럼 다 비슷한 위치야. 이제 이해됐지? 여기 내 밑줄 친 게 시험에 쓰인 사례들이야. 근데 거기 4번이나 5번이나 다 이거 다 이 의무이행 소송 인정 안 된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6번은 6번은 두 번째 줄여보니까 민사소송법이 정한 가처분, 임시처분. 응? 근데 일단 오늘 배운 것 중에 아까 나 칠판에도 썼지, 문제 풀면서.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최종 재결 나오기 전에 임시구제조치로 뭐 해줄 수 있어? 두 가지 규정해놨지. 뭐 집행을 정지시켜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익되는 조치를 임시로 먼저 해주는 거. 임시처분이란 거 두 가지 허용하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하나만 허용돼.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집행을 멈춰주는 것만 허용돼. 법원이 행정기관들어 야, 쟤한테 이익되는 임시조치, 법원이 임시조치를 미리 해주는 거? 이거는 안 돼요. 응? 그래서 여기 그 6번에 보면 가처분 얘기라고 나오지? 가처분이 다른 말로 여러분 오늘 행정심판법 임시처분이라는 용어로 도입된 거야. 한자 가를 한글로 그걸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임시자로 붙인 거야. 응?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이른바 가처분 이꼬르 임시처분이라는 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제도를 끌어와서 응? 청구하는 건 안 된대. 민사소송법이 정한 가처분으로서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위 못하도록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금지시켜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응? 요대로. 그 다음에 7번은 뭐야? 자기 의무 확인 청구지? 뭐야? 행정위원이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판결을 해달라. 이것도 이것조차도 안 된대. 법에 규정이 없어서. 그리고 8번 판례도 뭐야? 아까 비슷한 거지? 이것도
자기 의무 확인 소송에 해당하는 청구라서 허용될 수 없다. 그지? 또 9번도 뭐 나왔어? 우리 조회가. 우리 행정소송, 행정심판법은 의무행심판이라는 걸 규정을 해놔서 신청을 받고 행정관이 거부하거나 응답 안 하는 거 모두 의무행심판을 청구해서 구제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규정하고 있어서 신청을 받고 응답 안 하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신청을 한 행정관이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 조치 취소해달라고 취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거부처분에서 뭐 할 수 있어? 의무행심판 청구, 취소심판 청구해도 되고 의무행심판 청구해도 되고 의무행심판 청구가 좋다 그랬잖아. 소송에서도 거부처분에서는 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것밖에 안 돼. 의무이행소송이 없으니까. 그치? 부작위가 아니잖아, 거부처분은. 그렇지? 그러니까 취소송 해야 돼,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은, 그지? 자, 그런 얘기 쓴 겁니다. 기타는 특별한 게 논점이 없어. 그래서 소송 종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 종류를 얘기했는데 시험에 어디가 주로 나오냐? 항고 소송이 집중적으로 나온 거예요. 항고 소송이 제일 많이 하는. 먼저 항고 소송의 종류가 셋 있잖아. 셋 있는데 다. 중심으로 법 규정을 쫙 만들어 놓고 맨 뒤에 가면 나머지 두 가지 소송이지. 무효 확인 소송에는 취소송 규정 중 뭐는 적용 안 한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취소송에 관해서 규정한 것 중 뭐는 적용 안 한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다 취소송 중심으로 규정이 났어요. 응? 자, 그래서 422페이지 보세요. 422쪽 보면 거기 첫째 줄 뭐라고 그랬어? 행정소법은 항고소송에 관하여 취소소송 중심으로 규정을 했다. 응? 나머지 두 종류의 소송에 대해서는 취소송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적용 안 되는 것 몇 가지 이렇게 따로 규정을 해놨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항고소송은 공권력 행사 불행사를 다투는 소송이고 아까 읽었듯이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 이렇게 써놨다는 게 특별한 거 없어? 읽고 지나가. 그리고 다시 한번 취소 항고소송의 종류. 자, 취소송은 동그라미 1번 밑줄. 취소송은 무슨 소송?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응? 그지? 위법할 여기서 위법한이라는 건 소송을 제기하는 국민 측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지? 위법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 취소 변경해달라고. 자, 그 다음에 무효 등 확인 소송은 동그라미 1번.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간단간단히. 그지? 오른쪽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응? 부작위가 위법이란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 그것도 없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있어. 취소소송에서 동그라미 3번. 소송물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지? 그게 좀 약간 추상적인 용어인데 소송물이란 건 결국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 내릴 대상을 말하는 거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을 말하는 거야. 소송물이라는 용어가 쓰여. 그래서 자, 기억번에 그러니까 취소소송에서 뭐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어? 소송의 대상물이 뭐냐, 판정해야 될 문제가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읽어보자. 이에 관하여 여러 설이 소개돼 있어. 자, 세 가지 설이 소개돼 있을 거야. 어떤 행정조치 처분의 하나하나 개개의 위법 사유다라고 해석하는 견해. 두 번째, 처분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라는 견해. 세 번째, 예.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과, 요, 우리 이제 공부할 건 다수설과 판례 태도야. 판례, 다수설, 판례로 보자. 다수설과 판례는 셋째 줄, 뭐로 본다고?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본다. 아, 요 단어 밑줄. 처분의, 그럼 결론 내리면 어떻게 돼? 취소소송의 문장의 주어로 연결하면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뭐라고?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좀 생소하고 어려운 말로 돼 있죠?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본다. 왜 그렇게 보냐면 분쟁은 이례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크다라는 이유에서, 그지? 자, 그러면 이거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사람에게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치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내렸어.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인데 이유가 뭐냐?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 이거예요. 술 판매 이유. 이런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 그랬더니 A가 자기는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 없다. 응? 뭔가 착오가 있어갖고 영업정지 내려오다.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어. 응? 소송을 냈어. 그 다음에 그랬더니 뭐라고 판결이 나느냐? 청소년의 술 판 사실 인정. 인정됨. 응? 그래갖고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어. 이 A의 주장 안 맞다 해가지고 위법 없다 판정 나왔어. 그러면 이 소송은 끝났잖아. 근데 A가 이번에는 또 똑같은, 아 전번에 내가 주장을 안 했었네. 이거 자기는 이때 왜 이거 이 사실 청소년 술판 사실 자기 술판 사실 없다. 그럼 반박을 내세워서 이걸 반박해서 소송을 냈는데 진 거야? 그러면 아 저거는 안 들어줬네? 그럼 다른 이유. 아 나한테 영업정지 시킬 때 나한테 미리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영업정지 시킨데 절차를 안 지키고 했어. 그래갖고 뭐야 또. 이번에 똑같은 걸 갖고 두 번 다시 소송해. 뭐야 절차를 안 지키고 절차 준수 안 했다. 그러니 취소해달라. 또 소송. 그랬더니 절차도 제대로 지켰네. 또 기각돼서 소송이 졌어. 응? 그지? 그러면 또 다시. 아, 이번에 또 딴 이유 대봐야지. 또 뭐 딴 이유로 또 소송. 이렇게 이게 가능하냐? 이 문제와 연관이 있어. 여러분 소송 이렇게 하나의 조치를 놓고 이것 때문에 위법이다 해서 판결 받았는데 또 다른 것 때문에 위법에 또 소송할 수 있을까? 그지? 응?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우리 아까 판례는 다수가 판례는 뭐라고 본다 그랬어? 위법성 일반으로 본다 그랬지? 그러면 맨 처음에 A가 소송을 낼 때 취소해달라,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거 위법이다 하려면 여기 얘는 청소년 술판 사실 없다 하나만 이유를 내세웠잖아. 그래서 졌잖아. 그래도 이 영업정지 처분은 이제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위법이 없다는 점이 확정난 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처 소송에서 주장 안 했었던 거라도 위법이 없다는 점이 확 여기서 한 번에 소송에서 다 판정난 걸로 보는 거야. 따라서 절차 안 지켰네 이런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또 다투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만약에 이걸 허용하면 어떻게 돼? 계속 딴 이유를 들어가면서 계속 소송을 내가지고 이 완전히 소송 전만 수십 년 할 수도 있어. 그치? 응?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면 A는 처음에 소송할 때 어떻게 돼? 위법이라고 여겨 자기가 이거 주장해야 되는 걸 다 생각해서 이 소송을 다 제 주장을 해야 돼. 자기는 청소년의 술판 사실도 없는데 그런 이유로 취소한 거 위법이고 또 두 번째 위법인 이유 절차도 안 지키고 해서 위법이고 다 한 번에 소송에서 다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소송에서. 이거 안 하면 안 했다는 이유로 다시 판결 뒤에 또 소송하는 건 허용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분쟁은 1회 소송에서 마무리를 줘야 된다는 필요성. 만약에 이게 우리의 현재 다수의 판례 입장인데 그 첫 번째 뭐 개개의 위법 사유로 보는 입장 있잖아. 이건 그냥 설명만. 개개의 위법 사유로 보면 정반대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자기는 청소년의 술판 사실이 없다는 것만 이제 문제 삼고 있잖아. 그러면 법원이 판정한 건 요것만,
이 청소년의 술판 사실을 기초로 해서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만 판단한 거다. 그거 이 그거에 대해서만 위법이냐 아니냐만 판단한 거기 때문에 또 다시 뭐가 그런 게 다른 위법 사유 또 내세울 차 안 지켰네 위법사 내세워서 그거는 이 소송에서 판단 안 한 거라는 거지. 절차 안 지켰네 하는 거는. 응? 그러니까 A는 절차 안 지켰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을 또 제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위법 판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개개의 위법 사유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그치?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다수가 판례가 취한 입장이 아니라고. 판례는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이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 한 번에 가려야 된다. 응? 아, 그런 입장이란 거야. 그래서 거기다 써놨잖아. 내가 넷째 줄에 취소송에서 판결의 기판 여건, 즉 어떤 처분이 위법이다 아니다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처분의 위법 또는 적법, 그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인지 일반에 미친다. 그러니까 그냥 위법이다 아니다가 그냥 한 번에 다 해결 끝난 거로 보는 거야. 이렇게 봐서 하나의 처분에 여러 가지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소송물은 하나로 보게 되며 하나하나 개개의 위법 사유에 대한 주장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단순한 공격 방법에 부여할 뿐 그 소송에서 그 위법 사유로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 그거 판결 다 끝났는데 다시 그 주장하지 않았던 위법 사유를 다시 내서 또다시 소송 제기하는 거 이런 건 허용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이해 감이 갔을 것 같아요. 그치? 위법성 일반 그래서 니은 번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야. 한번 위법이다 아니다 확정 판결 내려지면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위법을 다시 다른 위법을 주장하면 소송 제기하는 건 허용하지 않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단어는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된다 본다 이게 중요한 거. 이 정도로 이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소송 항고 소송 제기 요건 나왔죠? 항고 소송 제기 요건. 거의 뭐 행정 심판 제기할 때 요건하고 비슷해요. 그냥 동그라미 1번 눈으로 읽어 봐. 첫째 뭐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소송 대상으로 삼아서 이런 뜻이야. 1번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강제적으로 불이익 안 주는 거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대상으로 삼아 뭐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가 제대로 상대방을 피고로 정해서 재판권이 있는 법원에다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문서로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요건들이 있는 거야. 이건 뭐 가볍게 읽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중심. 소송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소송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그 옆에 뭐라고 써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할 사항이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란 법원이 알아서 조사할 사항이라는 거야. 응? 이게 중요한 단어야.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읽어봐. 그 소송 요건을 못 갖춘 소재기는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가 되고 아니 그런 거야. 하여튼 법원의 직권 조사. 그러면 뒤에 나오겠는지 안 뒤에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는 소송 제기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다 갖췄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소송 요건 못 갖췄으니까 각하한다. 재판 거부한다.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설령 소송을 제기하는 자나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행정청이나 소송 요건을 갖췄네 못 갖췄네 서로 뭐 저 주장하고 막 공격 방어 이런 거 없어도 그냥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소송 요건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는. 응?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일단 한 줄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정할 사항입니다. 응? 이 정도 하고요. 그러면 3번 이것도 중시하자. 자 첫째 줄 국민한테 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 있는데 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시킬 권한이 있는 거냐 아니냐. 그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그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 있지? 요게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처분층이 처분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냐는 이거는 소송 요건일까, 아닐까? 그 소송 요건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 이거지. 처분을 내릴 권한이, 야, 경찰서장은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럼 무효야. 권한 없는 자가. 그럼 결국 위법이고 무효가 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 그 경찰서장이 나한테 세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그거는, 그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인가 아닌가의 문제지, 소송을 제기하는 요건을 충족했는가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뭐냐면, 이미 행해진 처분이 위법인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위법이라고 할 거 아니야. 권한도 없는 자가 나한테 세금을 부과하라? 이거는 위법이고 무효인 세금 부과다. 이거는 원고가 주장하는 거잖아. 이거는 소위 요건 심사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는 본안 심리 단계에서 결정을 해서 본안 판결을 내릴 문제예요. 이거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필요해요. 응? 그러니까 자, 처분청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알아서 조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권한이 없는 자가 나한테 이 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위법이다. 이거는 주장하는 자 측에서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해야 돼. 그리고 반박하는 측도 자기한테 유리한 거 방어해야 되고, 그지? 그런 문제지,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위법이냐 아니냐라는 결론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주장 내용이 위법인가에 관한 문제와 관련돼서 이것도 중요. 2번의 첫째 줄, 한 줄, 3번 중요. 또 마찬가지로 4번. 이 3, 4번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처분이 법령에 근거가 있는 처분이냐 아니냐. 그럼 생각해봐. 이거는 그 처분이 위법이 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본안 심사에서 결정할 문제지. 응? 또 하나,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느냐. 이것도 절차 안 지켰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나게 되는 거지. 이거 다 소송 요건하고 상관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송 요건하고 관계없이 다 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맞느냐 그러냐를과 관련된 문제지. 그러니까 다 본안 심리에서 결정 내릴 문제지. 소송 요건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그래서 거기 나왔죠. 이거는 해당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판단한 단계, 즉 이게 바로 본안 심리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 증거로 판단하는 겁니다. 응? 그리고 세 번째 줄, 이거는 소송 요건과 관계없는 문제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요건 심리 단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응? 2번, 3번 다 중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주제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하냐면 재판 어디서 하는지, 특히 1심 재판 어디서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 재판 관할이라고 해요. 자, 근데 1번 관할 법원의 그 심급 관할이었지? 이거 뭐 그런 용어에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행정소송은 기본이 3심제로 하게 돼 있다는 거. 그지? 그 동그라미 1번에 뭐랬어? 원칙. 응? 행정법원에서 1심을 합니다.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본원이 1심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행정소송 사건.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 원칙으로 3심제로 하는데, 다만 특별히 따로 법률로 2심 재판, 2심으로 재판 끝내도록 하는 예외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허 분쟁 사건 같은 거는 처음 1심이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이 1심, 대법원 2심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뭐 별로 외우지 않아도 돼. 행정소송은 원칙이 3심제로 진행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2심 재판으로 끝내도록 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는 점도. 응?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에 이름은 토지관할을 부르는 거예요. 토지관할은 쉽게 얘기하면 지역적으로
법원마다 자기네 자산 담당하는 지역 범위가 있어요. 고등법원까지는. 대법원은 대한민국 전체가 관할 범위예요. 응? 근데 고등법원하고 지방법원은 다 자기 영역, 재판 영역 범위가 아니에요. 그 영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만 자기네 법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치? 자, 관련해서 여기는 자,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취소소송을 포함한 항고소송의 제1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 1심 관할 법원은 어디라고? 동그라미. 피고. 피고가 소재하는 곳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되도록 하고. 이게 대법원 기본 원칙이에요. 피고는 쉽게 말해서 행정청. 응?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자. 여기 인천시장이 나한테 불이익 조치했어. 그 내가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기기를 했어. 그럼 재판 어디서 할까? 1심 재판. 거기다가 소장 제출해야 돼. 그 어느 부분일까? 여기 인천에는 행정법원이 없어요. 행정법원이 없으면 인천지방법원. 이 본원이에요. 인천지방법원에 1심 재판해요. 누구의 소재지야? 나한테 불이익 처분한 인천시장이 있는 곳이야. 인천시장이 근무하는 곳은 근무지. 시청 있잖아. 그러니까 인천지방법원이 1심을 재판해. 그죠? 그럼 여기서 1심에서 졌어. 그럼 나 2심 고등법원에 다시 재판 다시 청구할 수 있어. 그럼 고등법원 어디가 될까? 인천에 고등법원 없죠? 수도권 지역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서울 고등법원이에요. 서울 서울 고등법원으로 가요. 응? 고등법원에 졌다? 마지막 대법원에 또 재판청구해서 다시 받아볼 수 있어요. 이게 3심. 이게 그런데 저기 종로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했다? 1심 어디서 재판할까? 네. 서울에는 행정법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서울에만 설치돼 있어. 서울 행정법원이 1심, 2심은 나중에 고등법원, 3심은 그지? 이게 원칙인데. 그래서 두 번째 주로 읽어봐.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뭐야?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그 지역을 관할한 지방법원 본원이 1심 재판하도록 돼 있다는 거지. 내일 끝이라고요. 다만 강원도는 춘천지방법원이 담당.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런 건 안 해도 돼. 응? 응. 자, 하여튼 중요한 건 이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이 되는 거야. 응. 시험 나올 때 피고를 바꾼단 말이야. 피고는 여러분들이 아까 행정심판에서는 청구하는 자를 청구인, 청구 당하는 자를 피청구인 그랬잖아. 소송 오면 그냥 이름만 바꿔. 소송 제기하는 자를 원고, 소송 제기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피고 이렇게 부를 뿐이야. 원고 피고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요. 응? 용어만. 그래서 피고는 이게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국민한테 불이익한 조치란 행정청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된다. 그런데 1번 반드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만 1심 재판하느냐? 그거는 아니라. 그건 아니고 그거는 기본 원칙으로 삼대. 동그라미 2번. 자, 그냥 줄여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지? 중앙행정기관이 두 번째 끝에 피고가 되는 소송. 응? 중앙행정기관이 피고가 되는 소송. 어디서 재판할 수 있대?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에서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럼 대법원 소재지가 어디야? 우리나라 대법원 소재지 어디 있어? 대법원 서울 서초동에 있지? 그러면 서울이란 얘기야. 그럼 서울에 행정법원 있지? 그러면 서울 행정법원에다가 제기할 수 있대. 그러면 봐봐. 여러분이 자, 여러분이 지금 인천 살아. 그지? 인천 사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에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야. 국가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천 사는 여러분한테 불이익한 조치를 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 1심 어디다 재판 청구해서 어디서 재판할 수 있어? 응? 1번에 의하면, 피고가 어디야,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에 보건복지부 장관 어디 있어?
세종시 나라에 있다 그러면 되나? 세종시가 있잖아. 세종시. 그지? 응? 그러면 세종시에는 지방법원 본원이 없어요. 지방법원 지원 그 밑에 급이야. 응? 그러면 지방법원 본원이 없으니까 세종시 지역을 관할하는 피고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종시에 있고 세종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은 대전지방법원이야. 그리고 1심을 대전지방법원에서 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대전까지 내려갈래? 재판하러? 짱나지? 어디 갈까? 서울 가깝잖아. 그럼 여기 셋째 줄여보고 있어. 대법원이 소지하는 곳을 관할한 행정법. 서울행정법원에다 소장을 해서 거기서 재판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응? 그지? 또 동그라미 3번. 하여튼 토지 수용이라든지 기타 부동산과 관계되는 처분에 대해서 소송하는 거는 그 처분은 처분을 1번에 의하면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거기다가 이제 행정법원 거기서 할 수도 있지만 3번 뭐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 뭐가 있다고 치자. 국세청장은 어디 있어? 서울에 있어. 그지? 국세청 서울에 있지 않을까? 세종시 갔나? 뭐 세종시로 갔어도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면 국세청장이 나한테 뭔가 하여튼 세금 부과 처분을 했다든지 뭐 했는데, 응? 근데 어디에 있는 땅에 대해서 내가 인천에 저 옹진군에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응? 옹진군에 있는 땅에 대해서 세종시에 위치했다고 가정하자.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장이 그 땅 가진 나한테 옹진군에 있는 땅을 소유한 나한테 세금 부과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두 군데 중에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1번에 의해서 뭐야? 국세청장이 세종시에 있다면 대전지방법원에 소유를 제기해서 거기서 1심을 재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경로가 어떻게 해? 거기서 1심 재판하면 대전고등법원 2심이 되고 서울대법원 올라오는 거야. 어?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대전에 고등법원 있나? 모르겠다. 있을 것 같아. 광역시급이니까. 그다음에 거기다 할 수도 있고 땅이 어디 있다 그랬어? 옹진군에 있다 그랬잖아. 옹진군은 인천시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인천지방법원에 거기다 소를 제기해서 거기서 인천지방법원이 재판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이 열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번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한 행정법원은 내가 반드시 거기서만 1심 재판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를 이제 기본으로 삼는다 하는데 2번, 3번, 응?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열려 있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그지? 예. 그래서 1, 2, 3번이 법조문 이거 그대로 그거 알아두세요. 지금 읽은 거.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이걸 다시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1번을 보면 반드시 피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의 소재지 관한 행정법원에서만 내지 지방법원 본원에서만 반드시 거기서만 재판하도록 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다. 전속 관할로 정해진 건 아니고 임의 관할이에요. 임의 관할.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합의해서 딴 데도 정할 수 있대. 합의 관할 적용될 수도 있대. 행정청하고 상대방하고 합의해서 어디서 재판하자. 응? 합의해서 재판하는 곳을 정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어디다가 소장을 냈는데 내가 거기서 좋다. 거기서 재판하자고 그냥 아무 이의 제기 안 하고 응하면 거기서 재판할 권한이 생긴대. 뭐 그런 게 예, 그렇게 정리, 그죠? 그런 정도. 그래서 여기 시어 1, 2, 3번은 법규정, 그지? 4번은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전속관할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행정소법이 임의관할, 합의관할, 응서관할 이런 게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예,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사물관할은 별 논점이 없어요. 행정소송 사건은 여러분들 이제 형사재판이나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은 아주 간단하고 경미한 사건은 단독판사 한 사람이 재판하는 소송 많아요. 응? 예를 들면 뭐 우리 민사소송 소액사건 심판법 이런 게 있는데 민사특별법. 그럼 뭐 예를 누가 돈 빌려가고 안 갖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돈 떼먹이고 뭐 안 주고 얼마 안 되는 금액 사건은 법 얼마 이하의
그거는 한 사람의 단독 판사가 재판합니다. 형사 재판도요. 경미한 사건은 한 사람의 재판해요. 1인 판사. 응? 근데 좀 저 사건의 사안이 규모가 크고 중대하고 이러면 세 명의 합의로 세 명의 판사. 제 가운데 앉는 판사가 이제 제일 경력도 많고 주심 판사가 되고 좌우에 이제 배석 판사라 그래서 세 명이 합의해서 이제 재판하는 건데 그런 합의부 재판을 해요. 행정소송은. 응? 그래서 거기 사물관은 특별한 거 없고 판사 세 명으로 합의부에서 재판합니다. 넘어가세요. 그냥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우리 공부할 거. 관할 법원의 이송 이랬어요. 그죠? 관할 법원의 이송이란 게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법 좀 봅시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국민 측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거예요.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건 우리 행정소송 1심 지방법원부터 하기는 게 원칙 아니야? 근데 처음부터 고등법원에다가 소송을 냈단 말이야? 그럼 신급 달리하는 법원에 제기한 거지? 근데 원고가 아 그거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또 중대한 과실이 있지도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네 결론? 응? 두 번째 끝에 수서법원은 이제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이란 말이야. 응? 받을 숫자를 쓴 거지. 소송 잘못 제기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지? 그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은 알아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권한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해주래. 그 쉽게 말하면 국민이 뭐 큰 잘못 없이 엉뚱한 데다 소송을 접수시켰다, 소장을 접수시켰다 해도 그걸 소송 잘못 제기해서 하고 거부하지 말고 각하시키지 말고. 권한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해주고 그리고 잘못 엉뚱한 데다 송을 낼 때부터 이송해주고 그때부터 아마 송 제기한 거로 인정해주고 아주 국민에게 유리한 재판받는 기회를 보장해주라는 것 뜻이에요. 응? 또 하나 있지. 그러니까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할 과실 없이 응? 두 가지 있어요. 예,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에다 잘못 제기한 경우나 또는 두 번째 좀 재판권이 없는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기한 경우, 그지? 뭐 어쨌든 원고가 소송을 잘못 제기했어, 그지? 그런 경우는 소송을 받은 법원은 알아서 결정을 내려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이송해줘라, 그지? 그리고 2번, 그래서 잘못 제기돼서 그 소송 받은 법원이 다른 권한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해주고 난 뒤에 그 이송된 경우 언제부터 소송이 제기된 거로 봤는데 그건 법에 규정이 없는데 판결로 써 있어. 언제부터? 소송은 언제 제기한 걸로 봐줘? 소제기 효력 발생 시점은 권한 있는 법원이 이송 받은 때. 응? 그때 소송 제기가 된 거로 인정해 준대. 그지? 권한 있는 법원이 이송 받은 때가 키워드가 되겠지? 잘못 제기받는 법원이 이송 해준 때가 아니라 이송 결정을 내린 때가 아니라 그지? 아니면 엉뚱한 법원에 잘못 제기했을 때가 아니라 그지? 권한이 있는 법원이 이송 받은 때부터 소송 제기한 거로 기록을 인정한다. 그지? 그리고 오른쪽의 판례는 대표적으로 1번. 1번은 뭐야? 지금 읽은 거지. 국민이 이런 소송에 관한 뭐 지식 절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냐. 그래서 엉뚱한 데다 소장을 낼 수도 있고 있지 않냐. 그때 무조건 각하시키지 말고, 그죠? 그래서 그 밑줄 친 데 두 번째 줄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으로서는 만약 자기가 그 행정소송 재판할 권한도 갖고 있다면 그럼 재판을 주고, 응? 자기가 재판권이 없다면 권한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해줘라. 그런 얘기. 응? 그래서 시험에 쓰이는 건 밑에. 자, 행정소송으로서 소송 요건을 결여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어차피 행정소송으로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부적법한 소송 제기라 하여 각하시킬 게 아니라
권한이 있는 법원에 이송해줘야 된다. 국민의 재판부들끼리 보장해줘야 된다. 그치? 네? 그러면 이 문장 속에 뭐야? 어차피 이 사람이 권한 있는 법원으로 보내줘봐야 응? 속요건이 너무나 명백하게 요건을 결여하고 있어서 어차피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면 그냥 바로 각하시켜도 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권한 있는 법원으로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 이 끝부분이 시험에 쓰이는 포인트가 됩니다. 응? 그다음에 그 다음에 3번을 읽어보면 3번에 뭐라고 돼 있어? 3번 판례. 자, 국민이 소송 종류를 잘못해서 소송을 냈네요. 항고소송으로, 행정소송으로 뭐 취소송 같은 걸 내야 되는데 국민이 잘못 무슨 소송 했대? 민사소송으로 했대. 민사소송. 응?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그러면 이 민사소송을 받은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 얘기한 거야. 그죠? 그 법원이 행정소송도 같이 재판할 권한도 있다면 그래서 재판을 해주고 응? 자기네가 그런 행정소송 재판할 권한이 없는 법원이라면 권한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해줘야지 자기네 재판권도 없는 법원에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무조건 거절, 각하시킬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고한테 물어 여기 물어보래. 여기서 밑줄 친 게 원고로 하여금 항고 소송으로 소변동을 변경을 하도록 성명권. 여기 성명권이라는 거는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지 말대로 한자로 그냥 해석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질문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국민한테 아니 이거 지금 당신 이거 뭐에 관해서 다투고 무슨 뭔 하는 겁니까? 물어봐서 아, 이거 공권력 행사에 좋지. 이거 취소해달라고 다투는 거야. 아, 그러면 그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아, 이거 잘못 제기했군요. 행정소송으로 소송 종류를 바꿔서 제기하세요. 이렇게 다, 그렇게 가르쳐 주래. 응?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소변경을 하도록 법원이 가진, 갖고 있는 성명 권한을 행사해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이거는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가 들어왔는데 그 소송을 받은 법원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같이 재판할 권한이 있다면 그치? 뭐 해주래? 소장에 뭐 민사소송으로 돼 있더라도 아 이거 행정소송으로 바꾸세요 해가지고 자기네가 재판과 행정소송 재판권도 있으니까 행정소송으로 재판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공통으로 흐르는 취지가 뭐야? 공통으로 흐르는 취지가 국민이 뭐 조금 잘못했더라도 가능하면 재판받을 기회를 주라는 취지지, 응?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라는 게인데, 이거 아직도 이제부터 시간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 그래서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및 병합부터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쉬는 시간을 네, 문제는 다시 한번 행정심판법 전법, 행정심판법 전체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게요. 응? 그래서 이제 이까지도 나오지만 뭐 용어만 살짝 바뀌죠. 아까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라고 부르던 걸 소송에서 원고라 그러고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이라고 부르던 걸 소송에서는 피고라고 부르고 그 다음 뭐야? 또 행정심판에서는 판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지만 여기는 법원인 거고 소송에서는 그것만 바뀌는 거야.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는 최종 판정을 재결이라고 부르고 법원에서는 판결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뭐 청구 저 소송 제기 요건 못 갖췄다고 내리는 판결은 각하 판결 요건 다 갖췄고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해서 뭐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으면 취소 판결 내려주고 하는 건 인용 판결. 원고의 주장이 안 맞다고 안 들어주는 판결은 기각 판결. 똑같아. 각하, 기각, 인용 이런 말은 똑같이 쓰고 뒤에 재결 대신에 판결점만 붙이는 거고. 그지? 또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 형성력, 아까 그 논리 똑같아요. 하나만 더 붙이면 기판력이란 별도의 효력이 판결에만 인정되는 기판력이라는 게 따로 하나 있는 거고. 그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논리 구조는 행정 심판하고 비슷한 논리 구조. 다만 이제 관련 판례 판결들이 많아서 구제 사건에 관한 그래서 양이 많은 거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응? 논리는 행정 심판하고 거의 95%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심판은 한 문제, 소송은 네 문제 보내는 거예요. 응? 소송 쪽에 더 집중해서. 자, 하여튼